자, 엄은규 씨. 네. 아, 요즘 근황이 네. 17좌 등반 중이라고요? 네, 제가 1985년부터 제가 히말라야 8000m 도전을 시작해가지고 38번을 도전해서 22년 동안 16좌 성공한 거죠. 예, 예, 네, 마치고 2010년부터 제가 다녔던 히말라야고 상간오지에 예. 학교를 하나씩 지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년 하나씩 지키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12월까지 15개 학교를 네, 인생 17좌라고 그렇구나. 네. 그게 17좌군요. 네, 인생 17좌.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문길 대장님은 도봉산을 아침에 산책하듯이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셔요. 아, 예, 잠깐 예. 마실 나가는 게 마실 나가는 게 도봉산 뛰어갔다 내려갔다. 제가 이런 거 저기 도봉산에 그 저 산악인 사이 그 소문인데 거기 그 아웃도 매장이 엄 선생님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아, 잘못된 정보였군요. 도봉산이나 북한산 가면 사람들 다 상대입니다. 알죠. 어문길이 거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돌고 있어요. 어문길 씨. 아,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심지어 도봉산도 어문길 거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그렇게까지 뭐 다대망상은 안 합니다. 깔깔이 너무 거지, 깔깔이. 그래요. 신데렐라스 소배를 받고 말을 여러 번 아꼈다고. 아, 예. 제가 근데 나오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묶이고 뭔가 재미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웃길지도 모르고 재미난 얘기 할지도 모르고. 그건 다 알죠. 그건 다 알아요. 아, 그래서 진짜 저는 지금 여기 좀 앉아있는 게 예. 아, 지금 막 8000m 산을 막 정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심정 막. 그럴 수 있어요. 약간 현기증도 나고요. 아, 현기증도 나고. 현기증도 나고. 뭔가 답답합니다. 예. 어떻게 되시나요? 이봉우 씨하고 별 차이 없죠? 저보다 3살 정도. 그러니까. 아. 이경규 씨랑 비슷한.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아, 저희가 약간 좀 덜 어렵게 대해도 되겠네요.